안녕하세요. 약효로 백태입니다. 자, 오늘은 하늘이 온통 흐립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기슭에 한번 제가 잠깐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비가 와서 이 꽃이 활짝 열리진 않았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많이 피었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이질풀입니다. 이 산과들에 잘 자라는 이 지손이 풀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 생명명은 이 노관초이며 이 성질은 평하고 맛은 맵고 씁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기어가면서 자라는 습성이 있고 이 전체에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잎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으며 이 줄기에서 마주 나면서 자라고 잎자루가 조금 길게 생겼습니다. 양면에는 흑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조금 보이죠? 이 꽃은 8, 9월에 연한 홍색이나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 꽃대가 올라와 하나씩 피면서 달립니다. 선분에는 탄닌과 케르스틴, 호박산과 제라닌, 갈산과 호릴라진, 게라니올, 캠페롤과 캠페리트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 치료에서는 풍을 몰아내고 경락을 통하게 하여 뼈를 튼튼하게 함으로 류마티즘과 타박상, 중풍에 쓴다고 기록된 약초입니다. 약초로서는 혈전을 제거하여 혈관을 아주 건강하게 해줍니다.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그 피가 흐르지 않기 위해 혈전, 즉, 핏덩어리를 형성하여 피를 응고시킵니다. 하지만 혈전은 상처가 나지 않는 혈관 내부에서 생겨서 문제가 됩니다. 혈관 속에서 혈전이 생기면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동반한 중풍, 뇌출혈 등을 유발합니다. 인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질환이 됩니다. 육식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흡연 등의 원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증상들을 몰고 옵니다. 이질풀은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관 속을 떠돌아 다니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주 몹쓸짓을 하는 혈전을 제거해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추출물을 복용한 결과, 아침에 무릎의 뻣뻣함과 걸을 때의 통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약초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전신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양쪽 관절에 관절염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관절의 통증과 관절의 부종, 관절의 강직도, 관절의 기형을 유발합니다.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먼저 나타나고 점차 손목과 팔꿈치, 무릎, 엉덩이, 어깨 관절 등 전신 관절로 이어집니다. 원인은 가체중과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중년층에 많이 나타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질풀은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풀어주어 중년 이후에 뼈 건강에 치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 증상의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증상은 혈액세포나 혈소판으로 성장되는
골수세포, 줄기세포죠. 그것이 줄어들거나 손상되어 골수의 기능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질병입니다. 주로 15세에서 30세, 60세 이상의 남녀와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청년이 희귀성 중증 재생 불량 빈혈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유전적 영향이나 화학물질의 노출, 약물, 방사선, 그리고 면역 질병, 간염 등 환경적 요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50% 이상은 원인 불명이 많습니다. 이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고 출혈 증상과 이 코피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쉽게 멍들며 이 생리량이 많아지는 것이 초기 증상입니다. 이 증상들은 혈소판이 감소되어 이 출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허약감과 피로감 등의 이 빈혈 이 증상 발열과 폐렴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출혈 같은 출혈이 일어나 쇼크사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질풀은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다이어트에 좋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늘려줍니다. 이 갈색 지방은 우리 몸을 더욱 살찌게 만드는 지방인 이 백색 지방의 열료를 공급받아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긴 칼로리를 열로 바꾸어 사용을 합니다. 즉, 칼로리를 소모해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이 백색지방은 쓰고 남은 용량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백색지방이 쌓이면 비만을 유발하는 이 나쁜 지방입니다. 이 갈색지방은 이 백색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고 추울 때 더 많이 활성화시키며 이 철성분의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갈색으로 비치며 체중 감량과 체지방을 분해주어 이 다이어트에 좋은 지방입니다. 이질풀은 이 갈색 지방을 더 많이 분포하게 하여 이 백색 지방을 태워주어 이 살 빨리 빼주어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30g과 물 1.5리터를 넣고 끓여서 이 하루 서너 번씩 마시면 이 장이 약하여 아침이면 설사를 몇 번씩 하는 증상에 아주 좋습니다. 이 변비 증상에는 이 차갑게 하여 하루 2회 나누어 먹으면 좋습니다. 이 기관지염과 편도염, 인후염, 이 구내염, 치주염에도 이 그늘에 말린 전초를 차로 마셔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혈관 건강에는 말린 전초를 약 30g과 물 1리터를 넣고 끓여 차로 하루 3번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이외에 다른 질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셔도 다이어트에도 좋고 재성, 불량성, 빈혈 증상에도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질풀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